상위권 대학에 학종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은 과세책을 무조건 독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쌤이 추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회문화에서 기능론 갈등론을 배우잖아요. 이걸 배운 후 책을 통해 분석해보세요. 예를 들어서 갈등론을 바탕으로 부르디오의 아비투스를 읽고 분석함. 생기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. 갈등론과 아비투스의 공통점으로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점을 설명함. 좀 구체적이죠. 차이점으로는 갈등론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만 아비투스는 문화의 재생산을 통해 지배계급의 권력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며 뛰어난 분석력을 보여줌.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해낸 내용인데요.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.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책 구체적으로 분석하기, 비교 분석하기, 공통점, 차이점, 사용구 가려면 꼭 해주세요.